자산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. 자산 성장이 낮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요. 그래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그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. 이런 그 단순 퀀트 전략이 소형주에서 수익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. 사실 얼마 전에 김작가 TV에서 이제 하면 된다 퀀트 투자. 네. 그 작가의 제 코너 영상을 찍었잖아요. 네,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아, 사실 네. 저는 퀀트 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 영상의 조회수를 걱정했는데 네.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, 네, 정말 저도 그 좀 덜덜 떨었거든요. 아, 댓글에서 혹시 이상한 댓글 올라오면 안 하는데 너무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또 저는 또 유튜버니까 네, 네. 시청자분들이 좋아한다면 네. 다시 또 그분을 모셔야죠. 네, 네. 네,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. 네. 그때 이제 퀀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.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가서 그렇죠. 예. 제가 또 저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네. 좀 소형주는 이제 보여주면 혹시라도 좀 잘못된 부분들로 이제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네네. 대형주 위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시간 네. 좀 준비했고 네. 근데 또 제가 알아보니까 네. 무슨 체스 대회에서 네. 1등인가 엄청난 상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이 팩트 뭐예요? 그러니까 제가 뭐 체스를 잘 두는 건 아닌데 네. 그 2008년에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네. 그 한국 체스 챔피언십 거기서 공동 1위를 한 적은 한번 있고요. 그 네. 지역 대회 아니고 그냥 한국 전체 대회. 네,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당시에 사실 뭐 한국 체스가 강하진 않았고 뭐, 네. 뭐 그래서 뭐 이게 된 것 같습니다. 야, 네 주로 독일에서 많이 뒀죠. 네. 아 독일에서. 네. 독일에서는요? 아 독일에서는 제가 천위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. 네. 아. 네. 독일에서 천위권에 들어가지 못해요.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공동 1위. 네, 그렇죠. 네네. 예. 야, 이 체스가 사실 이 두뇌 게임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네. 두뇌를 많이 쓰긴 써야 됩니다. 네. 아, 안 그래도 전에 영상에 네. 강원국 저자님 네. 천재 포스다. 아. 그 만화책 보면 아이고, 예. 주인공들 옆에서 도와주는 천재 박사들. 아. 그 예, 진짜 천재들을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. 예, 저는 몇 명 알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어때요 천재들은? 아, 그 독일에 있는 독일에 제가 이제 학교 같이 다니고 이제 그런 네. 친구들이 있는데 네. 거기는 진짜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네. 아. 진짜 네. 그런 천재들이 세상에 네. 꽤 있다. 네, 있습니다. 네. 그치? 예를 들면, 이제, 네. 동창 중에서, 이제, 한 친구는, 저보다 수학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것도 훨씬 잘했는데, 나중에 또, 그, 북경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까지 따오더라고요. 하키로. 아. 네. 그런 애들도 있고, 예, 네. 정말, 네. 희한한 애들 많이 봤습니다. 특히 독일에서요. 네. 근데 세상에 이제 천재가 좀 있긴 한데 네.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. 또. 아 그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전체로 쳤을 때는. 그렇죠. 그렇죠. 많으면 천재가 아니겠죠. 네. 네. 그럼 보통 사람이죠. 네. 자 오늘 이제 퀀트 투자 네. 이제 깊게 종목까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일단 그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놓은데 그거 보시면 되는데 네. 혹시라도 또 안 볼 수 있으니까 네, 네, 네. 퀀트 투자가 뭐고 네. 장점이 뭔지 이제 전에 길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아, 네, 네. 간략하게만. 네. 그 퀀트 투자라는 거는 네.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는 규칙이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. 이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가 없고. 없죠. 그런데 그 싸다는 거를 예를 들면은 뭐 퍼가 낮고 PBR가 낮은 주식을 사고 뭐 6개월 후에 팔고 다시 퍼와 PBR가 낮은 종목으로 그 대체해라. 뭐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네. 것들. 그렇죠. 그리고 오늘 이제 보여주실 것은 울트라 전략 포트폴리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게 네. 이제 강한구 울트라 전략인데 밸류, 네. 퀄리티, 모멘터 투자법을 결합한 거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네. 이제 밸류, 퀄리티, 모멘터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한번 이제 좀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아, 네. 일단 그 value라는 네. 거는 저평가된 주식을 의미하는 거고요. 그 저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나 거기서 저희가 네 개의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PER라는 지표가 있고요. 그거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.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 1년 전체의 순이익을 보지는 않고 이제 분기 순이익을 봅니다. 그 최신 분기 순이익을 보고요. 네. 네, 그리고 이제 PBR라는 지표가 있는데, 네, 그거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. 네, 그리고 PFCR라는 지표가 또 있거든요. 네. 그거는 시가총액을 그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나눈 지표입니다. 네, 그게 있고, 그리고 PSR라고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가 네. 있습니다. 네, 그거 네 개가 있고요. 네 가지. 네,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여쭤보시면은 그 네 개 각 순위를 매깁니다. 네. 한국에 주식이 한 2,000개 정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각 지표에 순위를 매길 수 있죠. 1위부터 2,000위까지. 그렇죠. 그러면은 그 네 개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거의 평균 수익을 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평균 순위를 내는 겁니다. 네.
그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그렇죠. 겁니다. 네. 자, 그 다음 퀄리티는요? 아, 예. 퀄리티도 지표가 4개가 있는데요. 일단 그 자산 성장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. 네. 그 자산 성장이 보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네. 자산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. 자산 성장이 낮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요. 그게 첫 번째 지표이고 그 두 번째 지표는 GPA라는 지표가 있습니다. 네. 그거는 수익성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네. 아마 ROE나 ROA 같은 지표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과 매우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세 번째 지표는 그 주가 변동성 지표인데요. 그러니까 주식이 얼마나 들쭉날쭉 많이 움직이는가 네. 보여주는 지표이고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계좌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. 그렇죠. 그래서 계좌주인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좀 이제 괜찮은 주식들은 그렇게 주식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네. 좀 근엄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그렇죠. 수가 있고요. 네,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이제 안정성 지표인데 그 영업이익을 차익금으로 나눈 지표가 있습니다. 그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차익금이 있는데 네. 그 차익금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 영업이익 대비 차익금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것의 성장 지표가 네 번째 지표입니다. 네. 자, 네 가지 네. 자산 성장, 그다음 GPA, 주가 변동성, 안정성까지 들었는데 네. 첫 번째 자산 성장이 왜 낮은 게 좋은 거예요? 높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? 네, 저도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보면은 뭐 이렇더라고요. 그 일단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좋다는 건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. 네, 그런데 그 수익성으로 이제 돈을 번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배당으로 많이 나눠주면은 자산이 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. 아. 그래서 그 돈을 킵해가지고 네. 엉뚱한 데 쓰는 기업들은 별로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자산이 성장한다는 거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은행에 가서 차입금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게 다 우리 자산을 팽창하게 만드는데 그런 네. 것은 별로다라는 별로다. 것이 결론이었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 모멘텀은요? 네,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그런 주식들이 계속 오른다라는 그 가설이 있거든요. 그게 거의 정석인데 그게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. 특히 중소형주에서 잘 안 통하거든요. 네. 그 대신에 한국에서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그 많이 오른 기업들의 주식도 같이 오른다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 모멘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좀 더 바꿔 말하면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오른다라는 것도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3분기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네. 그럼 그게 2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가 네. 그리고 또는 작년 3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순이익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 지표가 4개 나옵니다. 네. 그 총 지표가 12개 있는 겁니다. 총 지표 12개. 네. 밸류, 퀄리티, 모멘텀이 각각 4개씩 합쳐서 12개 가지고 네. 이제 종목을 추려내는 거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럼 울트라 전략 포트폴리오 네, 포트폴리오. 좀 공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제가 그, 네. 뭐, 대형주, 소형주, 네. 네, 그리고 전체 주식으로 나눴거든요. 네. 대형주의 정의는 그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20%입니다. 그러니까 400개 기업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네. 그 중에서 울트라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종목을 네. 네, 뽑아왔습니다. 그게 네. 이 종목들입니다. 어우, 네. 좋습니다. 자. 네. 이게 보시면은 뭐, 네. LF, 세아베스틸, 현대제철 뭐 등등 있는데요. 네. 이 기업들이, 이제, 이 기업들은 그래도 대충 우리가 이제 아는 기업들이죠. 기아는 차를 만들고, 뭐, KT는, 예, 뭐, 통신사고, 뭐, 이마트는, 뭐, 예, 이마트고요. 네. 네. 그거 다 아는데, 근데 이 기업들이 뭐, 최근에 이제 무슨 이슈가 있는지, 네. 그리고 뭐,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. 그러나, 확실한 거는, 얘네들이 그 12개의 지표의 순위를 내봤을 때, 네. 평균 순위가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채용을 할 때, 네. 서류를 보고 면접을 하는데, 네. 그냥 면접을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한마디로 이게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반대로 뭐 학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애들 점수를 볼 수 있는 거죠, 한마디로. 네. 그 12개 과목의 점수를. 네. 얘네들이 이제 무슨 노력을 하고 거기까지 갔는지는 우리가 생략하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그 딱 지표만 보고 뽑고, 그래서 네. 그냥 눈 감고 얘네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신 그 12가지. 네. 네. 밸류, 퀄리티, 모멘텀 그 12가지 다 적용했을 때 대형주에서 요 순위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요거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봤는데, 대형주 백테스트는 그 최근 14년에 그 복리 16% 정도 나왔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그게 그 동일 기간에 코스피는 3% 정도 올랐습니다. 네. 16대 3이니까, 네, 꽤 괜찮죠. 네. 그 백테스트 기반을 했을 때는. 네. 지금은 이제 이게
그게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. 뭐 그런 거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 백테스트를 했다는 거는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야 될 종목들은 이 종목들인데 이 로직에 따르면은 네. 물론 뭐 2007년, 8년, 9년에는 다른 종목들을 추천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사고 이제 그 분기별로 제가 리밸런싱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분기를 보유하고 그다음에 또 갈아치우고 네. 했으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거는 혹시 네.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? 10월 말에 이걸로 들어갈 겁니다. 예. 아직 안 들어갔어요? 안 들어갔어요. 네네. 아... 예. 네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논리 테이블이 있을 텐데, 네.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거를 10월 30일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. 네. 그때는 요 종목 중에 한두 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네. 왜냐하면 그렇죠. 그 사이에 조건과 바뀐 것들이 있을 네. 수 있으니까. 그런데 그게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네. 예. 자, 그다음 소형주는요. 소형주는요. 제가 여기서 종목을 그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네.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, 김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네. 이거 보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이제 이 주식을 제가 띄우면은 한마디로 시장의 혼란, 예, 시장의 혼란 또는 뭐 주가 네. 조작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아, 아쉽게도 제가 종목은 못 보여드리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코드 업종 정도만 네. 네, 여기서 그래서 코드 번호라든가 종목명 네. 뭐 네, 네, 네. 주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좀 비공개하는 거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아쉽습니다. 네, 네 예, 예. 업종은 이제 나올 거 있을 겁니다. 네, 그렇죠.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. 뭐 사실 업종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. 네. 의류 기업이 세 개가 있고 강판 기업이 두 개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 좀 종목 그 산업들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뭐 건축 자재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네. 공작 기계도 있고 뭐 네. 자동차 부품도 있고 네. 뭐 보안 서비스 사료 이렇게 각각 좀 나와 있죠. 네. 네. 그 다음 페이지는 뭔가요? 아, 그 다음 페이지. 그니까 요거는 그 시가, 아, 조금 전에 소형주라는 거는 시가총액 하위 20%를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가장 낮은 400개 기업에서 굴리는 거고요. 네.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대부분 퀀트 전략의 초과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. 네네. 그거는 모든 정보가 주가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이제 하는 이론이거든요. 그게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데 대형주에는 그게 상당 부분 맞는 편입니다. 왜냐면 그거는 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. 예를 들면은 요 그 퍼가 낮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저평가 되어 있거나 네. 예, 아니면은 그 저평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. 싼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대형주의 경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가지고 싸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. 소형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 퀀트 같은 경우로 실제 진짜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소형주는 훨씬 높은 거죠. 그래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그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. 이런 그 단순 퀀트 전략이 소형주에서 수익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. 네. 그럼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네. 이건 이제 상위 20%에서 시가총액 상위 20% 뽑은 거고 네. 그다음 두 번째 거가 하위 20% 뽑은 거고 네. 이 이제 세 번째 거는 시가총액 이제 아니 종목 전체에서 이제 뽑은 거인 거죠. 그렇죠. 종합순위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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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아... 네. 여기에 세 개 다 언급된 것들은 다 이제 포트에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는 거 두 번째 좀 겹쳐지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네요. 네, 있습니다. 네, 그 경우에는 제가 그냥 더블로 투자를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60개 종목이 나왔다 하면은 네. 저는 보통은 이제 한 종목에 그 자산의 60분의 1을 넣는데 근데 여기서 중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더블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60분의 2. 네, 60분의 2예요, 그죠, 아. 그 정도. 네, 네. 예. 이렇게 해서 그럼 포트는 총 몇 개인 거죠? 다 합치면 60개인 건가요? 예, 60개죠. 네, 그렇죠. 네. 확실하게. 네. 아, 그렇죠. 여기 순위가 1위부터 20위까지 딱 있는 거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예. 그럼 요건 겹쳐진 거 합치면 한 50에서 한 50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. 네네. 나오겠네요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12개 한 기준을 통해서 나온 건데 네? 지금 그걸 보여주는 또 이미지를 한 개 가져오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. 저도 네. 이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좀 효율적으로 빨리 뽑아야 됩니다. 뭐 저도 이것 때문에 뭐 3일 동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통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2개 팩터를 네.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한 번씩 네. 한번 밸류부터 한번 해볼까요? 아니면 뭐 시가총액부터 먼저 보시죠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위 20% 하위 20%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들의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대형주이고요. 상위 20%니까 네.
여기 눌러가지고 이제 하위 20%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. 네. 네. 또는 뭐 하위 80%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에서 이런 팩터를 통해서 종목을 뽑아낼 것인가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 지표가 그 GPA, 그 퀄리티 네. 지표도 수익성 지표이고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이제 높은 순서라고 나오는데 그 높은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냥 네, 그렇죠. 그리고 PFCR가 또 value 지표이고 네. 이건 낮은 게 좋다라고 나오고 네. 예, PSR도 value 지표 네. 예, 낮은 게 좋다. 네. 그리고 PBR도 이제 그 value 지표 낮은 게 좋다라는 네. 거고요. 요거는 power입니다. 이것도 낮은 게 좋은 거고요. 네. 요 연속으로 네 개가지가 이제 그 value 지표. 예, 그렇습니다. 네네. 네. 그 다음에 예. 이제 주가 변동성. 주가 변동성 퀄리티 지표 중에 하나고 이것도 낮으면 좋다라고 나오고요. 네. 네. 요거는 그냥 위에 거 중복이고 네. 그 영업이익 차익금 증가율 네. 그 요게 높으면 좋은 겁니다. 네. 네. 그 자산 증가율 낮으면 좋은 거고요. 네.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가. 이건 높으면 좋은 거고. 예.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나. 예. 네. 그것도 높으면 좋은 거고. 네. 그 옆에 두 개는 그 EPS는 그냥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그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가. 그거를 네. 보는 겁니다. 예. 보면은 여기 항목별 비중이 100으로 나와 있거든요. 네네. 한마디로 모든 그 팩터들을 그 동일한 비중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. 동일하게 중요하겠다, 두겠다라는 겁니다. 예. 예. 예를 들면은 이거 예를 들면 PBR을 뭐 50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PBR 지표는 좀 덜 중요하니까 이제 비중을 좀 낮추겠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지금 항목별 비중 총 12가지, 이 12가지 지표 다 들어가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12가지 지표의 그 가중치는 없는 건가요? 다 똑같이 되어 있나요? 네, 그렇죠. 그 가중치가 다 똑같은 겁니다. 네, 다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. 네. 예를 들면 PBR을 제가 50으로 뒀다 하면은 PBR 네. 가중치를 그만큼 낮추는 겁니다. 가중치를 네. 다 똑같이 두는 이유 뭐예요? 그게 사실 가장 심플하니까요. 네. 네. 여기서 또 와가지고, 뭐, 가중치까지 조정하고 하면은 그럼 그게 그 과시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사실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똑같이 갑니다. 네. 요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어떤 순위가 나오는 거죠. 네, 그렇죠. 전체 네네. 종목 한 2,000개에서 뭐 2,400개 정도를 다 돌려보면 네. 내림차순 하면 아까처럼 이제 상위 네. 시가총액 20%의 종목, 네. 하위 20% 전체 종목에서 해서 이렇게 그렇죠. 탁 네. 50개, 60개 종목이 나와서 투자하는. 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매우 좋은 회사인데 네. 네, 통합 순위가 20위에는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네. 네.